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충류를 처음 입문하고 그리고 이제 좀 추워지기도 하고 좀 시국인 만큼 집에서 있으시는 만큼 키우기 쉬운 파충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수입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크레스트 게코라는 부치류 도마뱀이에요. 이 친구들은 설에도 먹고 사육 온도 굉장히 간단하게 실내 온도에서 기를 수 있는 친구들인데, 우선 파충류인 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사육 방법과 함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아기들 너무 귀여워요. 지금 여기 보면은 태어난 지 그래도 한 달 남짓 된 친구들 같은데, 와 이쁘죠? 이 조그만 베이비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키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비교적 굉장히 키우기 쉬운 친구들입니다. 자, 진짜 이쁜 친구들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발색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요. 오, 조금 큰 친구들도 왔고요. 오, 익스트림 친구들도 있고, 와, 꽉 찬 친구도 있네요. 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아, 이런 친구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작은 통에 담겨 있어서 아,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좁을수록 그래도 더 안정감이 취하고 더 오히려 흔들리면은 머리를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송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담아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사육장 세팅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육장 세팅을 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유리 사육장이나 굉장히 큰 사육장으로 이것저것 꾸밀 수는 있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베이비를 입문할 때는 이 적절하게 환기가 잘 되고 구멍이 많은 이런 채집통을 처음에 추천을 드리고요. 새끼들이 나중에 조금씩 커지면서 사육장을 옮겨주게 돼야 될 텐데 그때 이 통은 귀뚜라미 보관통 또는 먹이 보관 용도로 나중에 전환해서 사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팅을 간단하게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 채집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도마뱀 자체가 비용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 추천을 드릴 때 이런 통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숨을 수 있는 뭐 바크라든지 곤충이 끼 뭐 코코피트 이런 거를 깔아줘도 되지만 청소에 용이한 키친타월을 이런 식으로 깔아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는 살아있는 먹이들, 곤충들을 잡아먹지만 우리가 인공적으로 사육할 때는 사료도 충분히 먹이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먹이 부침을 위해서 항상 먹이 그릇을 하나 넣어주고 배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백업이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게 애들이 위에 올라가서 쉬거나 꼬리 운동을 할 때 조금씩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껍질을 벗을 때, 탈피 껍질을 벗을 때 용이하도록 이런 나무 껍질을 하나 아무 곳에나 배치해줍니다. 눕혀놔도 좋고요. 세워놔도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줘도 사실 키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제 베이비 사육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를 했으니 한번 베이비를 넣어볼게요. 자, 오늘 선정된 친구는 짜잔. 전 개인적으로 좀 거뭇거뭇하고 이 등줄기에 이제 핀스트라이프라 해서 등에 이제 줄이 끊긴 게 없이 등줄기가 이렇게 일자로 쫙 연결된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로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깜댕이. 아마 친구가 여기 물 있는 데로 가면은 아마 날름날름 하면서 물을 바로 먹을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날름날름. 우선은 이 상태로 두고 밥을 제조해가지고 사료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크레스트 게코를 사육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온도, 사육 환경, 먹이, 질병 이 정도인데요. 우선 온도는 실내 온도 20도에서 높게는 28도 사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우선은 슈퍼푸드를 하나 먹여봅시다. 이 친구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딸기 맛을 먹여볼 거예요. 슈퍼푸드는 모두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에 타서 약간 죽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먹이의 양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얼마큼 먹는 거에 따라 다르듯이 얘네들도 조금씩 다른데요. 잘 먹는 친구들은 진짜 많이 먹고 반대로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체를 선택을 해서 사육할 때 그 개체가 어느 정도 먹는지를 그 개체를 파악하시는 거는 키우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성장하면서
양을 늘려줘야 되고요. 베이비 같은 경우에도 슈퍼푸드는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바로 먹이는 건데 친구들은 어떤 자세에서 먹이고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베이비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나면 사람 손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많이 만진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 친구가 이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후에 먹이를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가 이제 처음에 먹이는 거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처음 먹는 거라 친구들이 처음에 무서워해요. 조금만 묻혀서 먹이고 좀 기다리면 낼름낼름 거릴 거거든요. 좀 연속적으로 먹을 수 있게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친구는 비교적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다는 자체가 먹이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네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친구가 싫어하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묻혀주는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생겨서 뭐가 붓기만 하면 떨쳐내고 도망가기 바빠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먹는데 더 안 주는 이유는 내일이나 이따가 한두 시간 뒤에 또 주면은 그때 또 좋아할 거예요. 먹이 그릇이 있는데 왜 이렇게 먹이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베이비 친구들이 자연에서는 이 사료를 먹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을 먹는데 이 사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베이비들이 먹이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먹이는 거고요. 먹이다 보면 냄새랑 맛을 알게 되고 그거를 나중에 기억해놨다가 이렇게 먹이 그릇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율급식이 되는 거고요. 그게 되면은 먹이부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먹이부침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 놀러 가시던 아니면 개체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이렇게 먹이를 만들어 놓으면 편안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물을 타준 이유는 사육장이 건조해지면 이 슈퍼푸드가 금방 굳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의 양을 좀 더 많이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친구는 거뭇거뭇한데 하얀 친구도 있고 더 새까만 친구도 있고 빨간 아이도 있고 다양하답니다. 이렇게 슈퍼푸드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슈퍼푸드를 주는 데 있어서 슈퍼푸드에 부족한 이 칼슘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서 주셔도 되는데요. 보통 일반 슈퍼푸드나 먹이에도 칼슘이 다 함량이 다 들어있지만서도 이 성장 시기에는 칼슘제를 좀 챙겨주거나 산란 시기가 되거나 나중에 번식이 될 때쯤에는 좀 더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 친구가 지금 눈이 부시고 먹이를 먹고 좀 안심이 되었는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밝게 키우면 안 되고 어두운 곳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칼슘의 양 같은 경우에는 슈퍼푸드의 뭐 9대 1 정도나 95대 5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의 칼슘제를 넣어서 먹이면 좋습니다. 이 친구를 먹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크기 사이즈를 보면 머리 크기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은 사실 머리 크기의 2분의 1 정도의 사이즈를 주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 정도의 사이즈도 사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얘가 엄청나게 먹이가 있는지 모르고 빠르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좋은 방법은 이 친구가 먹이가 있다라는 감지할 수 있게 머리를 잘라서 주는 겁니다. 어? 안 먹을 거니? 지금 이거를 이렇게 주는 이유는 처음에 먹이가 있는지 인식을 못하고 계속 발발되고 도망갔을 때 먹이를 먹이는 방법입니다. 굳이 먹이는 방법이고요. 야간에 스스로 먹을 수 있게 그때 주는 게 더 좋겠죠?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먹이 부침에 대한 거를 더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해주고 아이고 잘했다 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태어난 지 길어봐야 열흘도 안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입양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은 입양을 하셔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사육 세팅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크면은 유리 사육장이 어떻게 꾸며야 될까?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직접 사육하고 있었던 사육장이라서 조금 더러운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저기 뒤에 식물도 넣고 이렇게 해먹도 넣고 이렇게 코르코보드도 넣고 은신처도 넣고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친구와 다르게 이제 저의 손길을 알고 사람 손을 알아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뻘쭉뻘쭉 뛰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키우기 전에 앞서서 항상 직접 공부하고 어떻게 사육하고 어떻게 꾸며야 하고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본 후에 입양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육 정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많이 다 설명은 못 해드렸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만약에 입양하시게 된다면 많이 많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